있습니다. 자, 문제를 또 보시면 구분 건물에 대한 문제를 자, 등기 보시죠. 거기 여러분 26, 자, 27쪽입니다. 자, 27쪽에 다음 중 구분 건물에 관한 내용 중 무한 고선이고 틀린 거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 1필 토지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로 기록한다. 보통 우리가 고유번호는 전산 처리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 공부의 전자 고유번호는 19자리예요. 근데 이 부동산 등기부의 고유번호는 17자리. 뭐 신경 쓸거 없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다음 자, 2번 뭐예요? 아, 아까 7번째 얘기는 안 했구나.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대상이 안 되지만 귀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둬요. 하라모가 안 되니까 갑구일로 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의 물권 변동은 등기한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공용 부분은 못 팔아먹는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예 등기가 안 되고 귀약상 공용 부분, 귀약이 약속이에요. 약속을 정해서 자, 101호를 뭐예요? 101호를 자, 경로당으로 두자. 독서실로 하자 하게 되면 팔아먹지 말자는 거죠. 그다음 자, 거기 3번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뭐하고 있으며 금지하고 있으며 대지사용권은 뭐예요? 구분건물 처분에 따른 것을 뭐로 한다는 얘기니까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구분건물 표제부에는 표시란에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표시라고 그 전유부분에 그 대지권 표시 동그라미 치고 대지권 표시는 거기 대지 표시는 대지권의 종류하고 뭐예요? 대지권의 비율을 써요. 그 땅에 대한 비율은 일동건물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다? 전유부분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전유부분 표제부. 그래서 아까 또 얘기했지만 어디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일동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고 각자 뭐라고? 각자 전유부분 표제부 하단부에는 여기다 하는 걸 우리가 뭐예요? 이걸 우리가 여기다 하는 걸 이게 대지권의 표시예요. 대지권의 표시. 표시. 여기는 뭐예요? 대지권의 땅을 사용하는 목적이 되는 있죠? 대지권의 목적인 뭐예요? 목적인 토지 표시. 예, 그러니까 대지권의 토지 표시니까 이큰 일동 큰 건물이 깔고 앉는 전체 면적 여기다 면적은 이 400제곱미터를 표시하는 것이고 여기다 대지권의 표시는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의 평수만큼 땅에 대한 비율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00분의 100이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근데 이 표시를 이두 개를 붙여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에 무슨 등기 한다고 대지권 등기를 한다. 이 등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등기한다. 요거 뭐라고 표시. 이건 뭐예요? 등기죠? 그럼 이거를 생각하자. 그러니까 자 이거 쓸거 없어요. 자 그럼 이거만 해보자.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 내가 한글은 알잖아. 그냥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 근데 여기 뭐 들어가면 이제 뜻 들어가면 뜻 등기는 어떠하는 거 이거 대지권 뜻 등기는 이건 뭐예요? 토지 등기부 상란에 토지 등기부 상란에 이거라도 기억하자. 이거 기억합니다. 그냥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 뜻 등기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 상란에 직권. 토지 등기부 상란에 직권. 뜻 등기는 상란 직권. 상란 직권. 예, 그거라도 기억하자 이제. 그다음에 자, 거기 그 5번에 구분 건물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표시가 되므로 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의 이원화 문제를 다산하면 해결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어디 아파트는 건물 등기만 하죠? 건물 등기부 등기하면 땅까지 유리기 미치니까.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자,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어디 하고 건물 등기부에도 이전등기 해야 되고. 자, 그래서 1번 소유 건물 이전등기 가. 2번 이전등기율. 그다음에 이 건물이 뭐예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니까 토지 등기부 어디에다? 예, 갑골구에다 여기다 1번에서 수익금 이전등기 갑 이전등기 하죠.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원화돼갖고 이런 복잡성을 뭐예요? 떨쳐버리고 토지 등기부엔 등기 안 하고 건물 등기만 등기하겠다. 건물 등기부 어디에만 등기하겠다는 얘기 이거. 갑골구에다만 여기다만 등기하겠다는 쪽. 그럼 이게 문제점이 왜 그러냐면 만약에 뭐예요? 수익권자가 갑갑이었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원화됐으니까 어디에만 건물 등기만 이전등기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자 토지는 소유권이 없는 거죠. 동일 소유권이었다가 건물만 소유권자가 바뀌었죠. 이걸 우리가 법정지상권 얘기해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거를 완화시켰다. 그러니까 절대 어디는 아파트는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절대 그렇게 생길 일 없지. 그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뭘 시켰다? 이런 문제점을 뭐예요? 이원화 문제를 다산화만 뭐하고 있다? 해결하고 있다 그 얘기다. 자 그다음에
자, 4번에 뭐예요?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단순해요. 만약에 뭐라고 등기부가 있어,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부가 있고, 뭐가 있으면, 을구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갖고, 이게 표제부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표제부에 뭐예요? 표제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사항 하게 되면 사항 내 쓰는 사항 있죠? 이 사항 내에는 갑구나 을구에 뭐예요? 자, 다른 구의 순서를, 순위를 볼 때는 뭐가 필요해, 이제? 접수번호라고 하는 게 필요해. 접수번호는 갑구나 을구에 쓰지, 표제부 절대 안 써요. 방금 얘기했죠? 무슨 등기? 돼지고 무슨 등기? 돼지고 뜻등기. 이 뜻등기는 어디 이거? 표제부에 안 쓰겠죠? 사항란 직권이니까. 그죠? 그 반대로, 갑구을구 사항란에 뭐예요? 사항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거 그러면,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등기 한다고? 대지권 등기 한다. 그죠? 이게 답이, 이 답을 변하지가 않아. 항상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몇 번처럼 나오면, 예, 4번처럼 뭐예요?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사항 하게 되면, 사항란에 쓰는 걸 찾아야겠죠? 그맨 5번에 뭐예요? 맨 뒤에 뭐라 써놨어요? 그래요. 대지권 뜻, 그건 뭐예요? 뜻이니까 시옷, 사항란. 표제부가 아니라 뭐라고? 사항란의 직권이다. 그죠? 이건 단순한 거니까. 자,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고 그러니까. 넘기세요. 자, 몇 쪽에? 28쪽을 보겠습니다. 28쪽. 그래서 몇번 문제? 자, 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집합 건물 등기에 관한 서면에 틀린 거. 등기부는 뭐예요? 물적 편성기의 구현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둔다. 자, 2번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할수 없다가 아니라 1번 건물로 할 수가 있다니까. 그죠? 아까 3번을 봤어요. 대지권 등기 후에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다는 뜻의 부기가 없는 한 어디까지? 땅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1동 건물의 표시란과 자, 하단 부분에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각 어디에 구분한 건물 표제부에는 전유분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표시란으로 나눠서 사용한다 써 있죠? 맞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에, 자, 3번에, 건물의 등기부에 대지 등본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뭐라고 뜻등기를 한다, 뜻등기 한다, 써냈죠? 자, 표제부에 하는 게 어떠하는 거 이거? 사항란에 합니다, 사항란에. 그래서, 자, 6번은 2번이 뭐예요?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 그니까, 있다는 게. 자, 어디 보시냐면 이제, 자, 뒤에 있죠? 그 구분 건물 이저 봤으니까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1페이지는 다시 오고 90. 자, 뒤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 9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9페이지. 자, 99페이지 보시면 99페이지 뭐가 나와 이거? 건물 구분 건물 등기부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거 보지 않죠. 자. 그럼 99페이지에 거기 51번 보시면 구분 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돼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예 등기 대상이 안 되고, 귀약상 공용은 표제만 두니까 물권 변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맞고. 자, 3번, 구분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뭐가 필요하다?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은 뭐예요?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사용권 처분할 수 없다 그랬죠? 5번은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전부 전원에 뭐에 속한다? 공유에 속한다. 이만 하자.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거기 100페이지 보시면 100페이지 54번 보시면 대지권 등기 이후에 뭐예요? 이후에 경조된 후에 허용된 등기 있죠? 대지권 이후에 가능한 건 용익 물권뿐이 없어요. 뭐 이렇게 문제가 뭐가 나오면 대지권 등기가 된 다음에 그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건 뭐뿐이 없다? 용익물권뿐이 없으니까. 용익물권이 어디 있어요? 그 전세권 3번 있죠? 그래요. 대지권 건물만, 대지권 전세권입니다. 자, 55번은 갖고, 56번 문제, 대지권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뭐하지 않는 거 이거?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옳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 1번 보게 되면, 자, 아까 얘기했죠? 대지권 등기의 처분의 일체성은 물권 변동 없다면 한다고 건물 등기만 등기해서 공시함으로써 등기부의 이완을 완화시켰다 그랬죠? 근데 그 지상권이 대지권이라고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답으로 안 나오지만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는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이전등기 소유권이었는 게 못하듯이 지상권이 대지권이니까 지상권이라면 안 되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 거기 3번에 앞에 대지권 동그라미 치고 대지권 중간에 건물만 전세권 없다에 있다요.
있다겠죠? 아이, 저 용익물권은 가나 되니까. 그냥 대지권 나오면 용익물권은 되고, 아, 금방 오기 54번에 풀어봤잖아. 아, 용익물권 된다고. 어? 54번 금방 풀어보고,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이, 그게 되겠어요, 말도. 어? 그래서, 자, 하여튼 뭐가 나오면 대지권 나오면 전세권 있다야. 그 다음에, 뭐는 안 되고, 자, 4번처럼 뭐예요? 대지권 앞에 나오고 전세권 안 되고. 자, 뭐는 되고, 대지권 나오고 용익물권은 되고, 뭐는 안 되고,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안 되고, 없다야, 없다잖아. 근데 5번에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할 때는 그 권리, 자, 어디에? 권리 목적인 토지의 등기 해당구에, 사항란 해당구 있죠? 대지권도 등기한다. 자, 넘기세요. 자, 57번을, 57번 있죠? 57번을 별표합니다. 별표해 두시고. 자, 50번 별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1번에 상가건물 나오죠? 상가건물 나와요. 일정한 요건이 그게 2번하고 1번하고 같이 묶어서 보면 돼요. 그 1번과 2번을 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자, 뭐라고? 상가 건물의 일정한 요건, 2번 구분 건물의 객관적 요건, 같은 개념이다. 그러면, 자, 맨 뒤에 뭐라고? 각 점포마다 보존등기 할수 있다 그랬죠? 할수 있다, 동그라미. 근데 2번은 뭐예요? 하야한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죠? 그래, 뭐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것이다, 아니죠. 할수 있다지, 하야한다가 아니다, 이게. 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은 뭐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등기법에는 절대 실제 심사권 없어요. 절대 등기법은 형식적으로 서류만 심사하지 뭔 없다? 실질 심사는 없다니.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집합건물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무슨 얘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팔아먹자 했다고 했다가 이거 팔아먹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에 뭐예요? 팔아먹고 싶으면 요건을 갖추면 팔아먹으려면 등기 갑구를 만들어야죠. 그 갑구 을구가 없으니까 표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 부분에 뭐예요? 보존등기 할수 있다 아니 보존등기 해야지 팔아먹지 먹으니까. 그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은, 자, 5번은 뭐예요? 이렇게 전체가 다 뭐라고? 전체가 다 1등기 기록이니까. 이 전부가 다 1등기 기록이니까. 여기 뭐예요? 구분 건물은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니 것만 하고 싶으면, 만약에 일부 뭐예요? 일부 구분 건물에, 이 일부 건물에 소유권 보존등기 하려면, 니 것만 해놓으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니 것만 해놓으면, 나머지 거는 안 해놓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땅 위에 건물이 몇 개만 있다고 하나만 있다고 오해하니까 뭐래도 해놓으라는 게 표제별로도 만들어내니까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무슨 등기를 표시에 관한 등기 그죠? 보증기 일부 보존등기는 나머지 표시등기 일부 보존등기는 뭐라고?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등기 있죠?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라 아니면 뭐예요?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자, 58번도 중요해요. 별표합니다. 58번도 중요해요. 별표한다는 점. 그러면 58번을 별표해 주시고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대지권에 관한 물은 거죠? 그럼 대지권은 땅에 대한 사용할 권리는 구분 건물, 아파트 사는 사람, 연립주택 사는 사람 소유자가 그 땅에 대해서 갖는 자기 명의로 된 뭐예요? 자, 일반적인 메이저 회사는 대부분이 소유권에 줬죠? 근데 이렇게 지상권일 수도 있고 등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전세권, 임차권 네 가지 등을 말한다. 네 가지를 말한다는 거죠. 지역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29회 때 시험에. 그 다음에, 자, 어디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 하면 그 권리 목적인 토지 기록 중 해당구에 대지권 또 등기한다 그랬죠? 자, 3번부터 보자는 게. 대지권 나왔죠? 맨 끝에 뭐라고?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못 해요. 대지권 토지 저당권 못 한다. 그 다음에 4번, 대지권 등기할 때는 이후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의 등기 기록에만 등기하고 토지 등기부에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건물 등기 효력이 땅까지 미친다 그랬죠? 자, 이제 5번 보자는 거죠. 소유권이 대지권이죠? 맨 뒤에 뭐라 했어요? 이전 등기 한다 그랬죠? 이전 등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그냥 머릿속에 아 대지권 나오면 뭐는 안 되는 거구나 저당권하고 이전 등기는 안 되는 거구나 뭐는 되겠구나 용익물권은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응? 그렇게도 이해하게 되면 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반은 응? 자 앞에 보겠습니다 다시 몇 페이지? 자 30 거기 등기 자, 29, 30. 31페이지인가요? 아니, 아, 네, 31페이지죠? 31페이지.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아니, 그렇지. 뒤에 집합건물. 아, 31페이지입니다. 그, 등기사항 증명에서 겨별남이죠? 그것도 잘안 나와요. 잘안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만약에 내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예요? 누구든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누구든지, 뭘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이렇게 수수료 납부하고 그다음에
자,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이 등기부. 등기부하고 뭐예요? 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기타 부속서류예요. 자, 그럼 이 등기부는 누군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 등기부에 뭐가 가능해, 이거? 교부. 자, 그다음에 뭐예요? 열람.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아는데? 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자, 말 그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법원의 촉탁서, 그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 어디 가면 자, 뭐예요? 자, 등기소에 출석 가면 등기관 앞에 가서 조서금이죠? 그럼 확인 조서. 그다음에 자, 법무사한테 가서 얼마 하고 확인 정보 있죠? 7만 원짜리. 그런 걸다 그게 다 뭐예요, 그게? 그게 다 부속서류. 부속서류. 근데 이 부속서류는 절대 뭐가 안 돼요? 일단 등본 교부. 교부가 돼야 안 돼, 이거. 안 돼. 뭐만 가능하다니, 이게. 열람만 가능해, 열람만. 그죠? 열람만 가능한데, 앞에 누구든지란 단어가 붙으면, 이 말이 붙으면, 이말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자, 이해 관계 있는 부분만. 뭐라고? 이해 관계에 있는 뭐라고? 있는 부분만이란 말이 붙어요. 근데 만약에 앞에 누구든지란 말이 없으면, 누구만이 이해 관계만이 볼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지, 지금. 그래서 거기 11번에 틀린 것은, 등기사항의 교부 열람 수수료는 대부분이 치조한다.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뭐 2번에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 열람 얘기는 이게 나오죠? 그러면 자, 분명히 뭐예요? 우리가 타워팰스 같은 경우에 뭐예요? 타워팰스 같은 경우에 보통 뭐예요? 자,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뭐예요? 65층이나 돼요. 65층. 그러면 앞에만 뭐예요? 앞에만 1층에만 20개의 구분건물이 있으면 이 전체적인 건다 뭐예요? 1300개예요. 그러면 전부가 다 1등기 기록이니까, 이게 전부가 다 뭐예요? 전부가 뭐니까? 1등기 기록이니까. 만약에 어디에, 1층에 101호에 사는 사람은 등기사항 증명서 뜰때 1등기 기록을 다 등세해주면 1300개 다 떠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등기부 편성은 전부가 1등기 기록이지만, 뭘 교부할 때는 등본 교부할 때만 1등 전체 표제부하고 해당, 무슨 단어가 들어가요, 이거? 해당 자기 전유부분 표제부 있죠? 표제부 가꿀구 이것만을 1등기 기록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1등기 기록의 앞에 무슨 단어가 등본 교부 열람은 해당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 해당. 그래서 여기 2번에 자 2번에 뭐예요? 앞에 뭐라 하는데 구분 건물에 대한 열람 이렇게 나왔죠? 열람 교부 나오면 맨 끝에 뭐예요? 한 개의 등기 기록 앞에 뭐예요? 뭐가 나오면 안 되고 전부란 말이 나오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된다고? 해당. 어? 해당 뭐예요? 해당 구분 건물만 1등기 기록을 보겠다. 그다음. 자, 거기 3번에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뭐는 신청서 부속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4번에 등기기록의 열람은 자, 무슨 방법으로 전자적 모니터 있죠?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방법으로 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은 참고로 신청사건이 계리 중이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저당권을 뭐예요? 신청사건을 저당권 등기를 받는 중이다. 그럼 만약에 지금 누가 등기부등본 등사, 자, 등기부등본 교부 열람을 떼오면 그 내용을 뭐예요? 못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류 중인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될 때는 그 사실을 뭐 해준다는 얘기니까. 내용을 뭐예요?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뭐 하는 중이라고 이런 등기를 받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응? 자, 그러나 그리고 증명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참고로 보자. 자, 12번 있죠? 틀린 거 그랬는데, 그 답만 확인합니다. 2번 누구든지 못 납부하고,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인터넷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두 가지가 틀렸어요. 일단 인터넷 통해 자, 이 부속서류는 인터넷 통해서 열람하는 게 아니에요. 어? 항상 부속서류는 어디 앞에 가서 등기소에 직접 가서 등기관 앞에 면전에서 봐야 돼. 면전에서. 그거 보지 않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어디에 32쪽에 13번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거기 1번에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한다.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미국 가서 20년 동안 안 들어와. 자, 근데 1990년 후에 자, 90년대 각 지역마다 이제 천지 전산 등기부를 옮기는 과정에서 거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옆 동네 살다가 얘가 안 오니까 저거 위주에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문제 생기죠? 그래서 옛날 등기부는 폐쇄된 등기부를 철회 놓는다. 그래서 자식 오면 뭐예요? 소송부에 두면 자료로 써야 되니까. 영구히 보존한다. 그다음, 자, A 토지를 B 토지에 뭐예요? 합병하죠?
등기관이 합필등기 할 때는 A 토지에 관한 등기를 폐쇄한다 써 있죠? 등기부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폐쇄 등기부에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혹시 문제가 생겨서 자, 그 합병된 토지를 각하를 만약에 아니 그 이게 문제가 생겨서 뭐예요? 합병이 안 되고 다시 자 분류가 되면 원인 시켜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걸 자료를 상표해서 절대 폐쇄한다는 건 뭐예요? 다 찢어갖고 분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효력이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등기부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 그다음 등기 부분은 뭐예요? 복사본이겠죠? 그다음에 거기 4번에 구분 건물 등기 결의는 표제부를 일등 건물분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글금만 둔다. 그거 틀린 거죠? 전유 부분에도 무슨 단어가 있어야 돼요? 표제부란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매 목록 있죠? 도면이라든가 신탁 업무 매매 목록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있는 경우 있죠? 있는 동그라미 치고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해서 발급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적 공부는 자, 만약에 내가 아파트에 살면서 토지대장 등본을 띄죠? 말 하나도 안 했는데도 토지대장 등본 뒤에 대지권 등록부가 붙여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 안 했는데도 대지권 등록부 붙여 나와요. 근데 이 등기부는 매매 목록 띄워달라고 해야지만이 그 등기사항 증명서 띄워주지 신청을 안 하면 안 띄워줘요. 안 띄워주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는 경우에만 매매 목록, 도면, 신탁 업무 이런 넓은 의미의 등기부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어디에 붙여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해서 발급한다. 이렇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없는 경우에도 발급해준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있는 경우에 발급해줘요. 그다음에 14번 문제는 우리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법무사나 구급 문제는 나오는데, 자 종류가 아닌 것 하게 되면 삐져나온 게 답이야. 뭐가 답이라고? 이렇게 삐져나올 수가 있어. 그런 거 그렇게 삐져나올 수는 없어. 문제가. 맨 끝에가 여섯 글자, 다섯 글자가 특정인 지문만 다섯 글자, 다 여섯 글자예요, 여섯 글자. 여섯 글자니까, 마련이와 현지는 특정인인데, 거기 합의 지분이란 자체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합의 지분은 없어, 합의 지분. 공유 지분이지. 하여튼, 그냥 지분 취득 이력이야. 뭐라고? 지분 취득 이력이야. 하여튼, 여섯 글자예요. 뭐가 답이라고? 삐져나오면 답이다. 생각하시면 돼. 지분 취득 이력이야. 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해만 합니다. 전부 증명서가 두 개고 뭐라고? 일부 증명서가 세 개예요. 일부 증명서가 세 개고. 자, 우리가 뭐예요? 보통 이런 거예요. 자, 마련이 할 때, 마련이 할 때, 자, 이 국가는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자, 이렇게 뭐로 이제 그 등기부 등본 이 등사해줄 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가로쓰기로 이렇게 띄웠어요. 근데 종이가 많이 들죠? 이제 가로쓰기 안 해요. 이렇게 뭐예요? 세로쓰기로 해갖고. 세로로 해갖고 이렇게 뭐야 A4용 구조다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를 해줘요. 종이 약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예요? 그리고 또 1번에서 만약에 신청을 뭐예요? 말소사항이라는 그런 말을 표시 안 하면 이렇게 보존등기 이렇게 갑하고 원본이 잊었는기 을이죠. 소유권을 을로 바뀌었잖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뜰때 1번 해놓고 나서 뭐예요? 소유권 잊었는기하고 을로 해놓고 전몇 번이라고 2번 이렇게 띄워줘. 그러면 이제 아 이건 뭐예요? 원본은 몇 번이고 순위번호가 2번이고 그러니까 이만큼은 종이를 국가가 뭐 하겠다는 게 절약하겠다 아끼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쓸데없는 거는 아끼지 말고 다른 거는 아끼지 하여튼 자 하여튼 그래서 뭐 그래서 자 내가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떼어달라고 하지 않는 한은 뭐 현재 무슨 사항이라고 유효사항이에요 유효사항 말소의 반대말이 유효니까 그게 이제 마련이에요 마련이 전부 주면서 현 마련이 말소사항 포함하고 뭐말현현 현재 유효사항이에요. 근데 거기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권하고 그 지분 취득이죠? 현지는 뭐예요? 특정이다. 현재 소유권하고 지분 취득. 지분 취득이 뭐냐면 자, 이 지분을 상속받은 건지 매매로 산 건지 그런 지분 취득이 쭉 나와요, 그게. 옛날에는 이게 초본이에요, 초본. 자, 그다음에 그 33쪽에 뭐예요?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지금 뭐예요? 등기법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론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간이 많지가 않고, 그, 내가 노력한 시간하고 있죠? 시간하고 점수 나오는 게 뭐예요? 잘 비례가 안 돼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뼈 빠지게 했는데도 점수 안 나오니까. 그 친구처럼 뭐예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 공법 30.5 나와, 꽈락 나왔고 떨어지는 거 보면, 근데 그걸 창피하게 생각해 안 해요. 시험이 자체가 어려우니까. 남들 다 그렇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공법은 뭐가 중요한 거니까. 꽈락을 넘겨서 한 50점 맞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더 많이 맞겠다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많이 해봤자 그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 9월 달에 공법 보고 있죠? 그런 생각이 딱 쳐다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아프면서 저분 내년에 또 만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9월 달에 공부할 때가 아니
이 친구는 중개사법은 뭐예요? 다른 건다 잘해서 중개사법도 거의 그 85점 이상 맞고 다 잘했어. 왜냐면 강론만 해서 등기법도 10개 맞고. 근데 뭐 때문에 떨어진 거? 공법 때문에 떨어진 거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걸 갖고 저기 할거 없이 그냥 그 줄이세요. 남들이 40문제 갖고 할때 나는 뭐 하면 돼요? 30문제 갖고만 공부하면 돼. 30문제 정도만 공부를 딱 해갖고 거기서 승부를 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내가 찍은 것 중에 저뭐 1번이 부족했다 그러면 뭐로 미루면 돼요? 1번 밀든가. 어? 2번이 좀 부족한 것 같다면 뭐로 미루면 돼, 이거? 2번을 밀면 절대 2번으로 하나 딱 밀잖아요? 그게 다 틀린 일은 없어. 이거 찍고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밀 빠져나가지. 이렇게 찍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 그거 있다니까.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1년 공부했는데 그 등기법 12문제 3년 동안 공부해서 3개 맞을 바에는 뭐 하는 게 낫다는 게, 3년 동안 어떻게 찍은 거, 그 고민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어? 맨 처음에는 2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는 3번 다 찍어보고, 이거 그래도 두세 개는 충분히 맞겠다. 어? 그러니까 괜히 저기 하지 말자는 게니까,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게, 시간 낭비. 그래서 별표하라는 것만이라도 열심히 그거라도 반복적으로 보자. 그런 얘기, 반복적으로. 응?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법이,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법이 몇 개로, 세 개로 나누는데, 일단 뭐예요? 총설 부분이 있고, 등기는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기록한다. 그다음에 등기 뭐가 있다? 등기 신청 절차가 있다. 이 절차를 모르는 안다는 게, 이거 총론하고 이렇게 강론한다. 그러니까 이 강론에서 뭐예요? 강론에서 12문제 중에 몇 문제가, 5문제 7문제 반이 나오니까 강론만 보자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3분의 1만 보면, 3분의 1 정도만 보면 뭐예요? 반 정도가 해결되니까 이거 보자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뭐예요? 어디서 이 강론을 보려면, 자, 강론에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상에 소유권 보존등기 보고, 소유권 이전등기 보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뭐예요? 임차권. 그다음에 이렇게 등기가 된 이후에 이 내용이 일부를 고치는 게 뭐라고? 변경이고, 그죠? 고친다는 거예요. 그다음 전부 소멸시키는 게 뭐라고? 말소 등기고, 물권 변동과 관련은 뭐예요? 가등기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이 총론에서 뭐예요? 총설에서 배운 게. 자, 부동산 뭐라고? 등기 의의 배우고, 기능 배우고 뭐예요? 기능 배우고, 자, 이거 등기 종류 배울 때, 여기서 종류 배울 때, 이 등기를, 각종 이런 등기들을, 아니면 고치고 막 없애는 이 등기를 뭐예요?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거를 기억하라는 게, 이거를. 어차피 이거를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뭐 공부하면서, 이거 대상을 공부하면서, 대상 공부하면서, 우리가 보존등기 왜 라는 게 뭐예요? 아, 소멸일지 못 쓴다. 소멸일지 못 쓴다. 왜 원인 없고, 이 원인 없다. 이게 작년 시험에 답이잖아. 보존등기 할 때는 뭐가 없다고? 원인이 없으니까 안 쓴다고. 쓴다 그러면 튄다는 게요. 원인 없고 소유등기가 안 돼. 그러니까 소유보호일지 못 쓴다는 게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공유 지분,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그랬죠? 그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가장 그 기본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이제 우리가 총론 배우면서 여기서 뭐예요? 자, 일반 원칙. 네, 그 다음에 등기부상에 이름을 올리는 뭐예요? 적격 있죠? 이 내용하고 뭐예요? 신청인 얘기 나오죠? 신청인. 자, 공동이냐, 단독이냐 있죠? 이거 보자, 이거. 왜이 등기를, 자, 단독으로 하느냐, 공동으로 하느냐, 그죠? 그래서 왜 표시 변경은 뭐예요? 단독이지만 권리 변경은 뭐라고? 공동인청이고, 그죠? 그래서 올해 법이 개정되니까 하여튼 가처분 등기 말소한다면 무조건 뭐예요? 직권이에요. 가처분 등기 말소하면 무조건 직권입니다.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거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자. 이거 보고 이제 이걸 한 다음에 여기서 정리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구분 건물 등기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적격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무권 대리인 유효. 자, 위조 유효 있죠? 그래. 순서대로 보자니, 순서대로. 이게 처음부터 자꾸만 다 하려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거 그렇게 저기 한게 아니에요. 그게 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론이라도 확실히 보았고, 강론이라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를 갖자니, 여유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33 쪽에 1번 다음 등기 절차에 관해서 뭐한 것은 이거. 옳은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행위는 뭐예요? 신청행위는 반드시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할 수 있다 써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있다야. 의사표시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허용되지 않지만, 자, 뭐예요? 법률행위는 다 끝나고, 법무사 맡기는 게 쌍방대리고. 자, 그 다음에 나는 할일 없으니까, 자, 매수자한테, 매도인한테 뭐라고? 아, 나한테 뭐라고? 자, 위임장 달라는 게 내가 가서 할 테니까. 그게 자기 계약이야.
그다음 자 동그라미 2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나 우편할 수 있어요. 우편은 뭐라고? 자 관공서 우편 있다. 관공서는 뭐라고? 우편 있다. 자 그다음에 3번 국가지방자치의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권리자의 청구에서 등기소가 직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국가지방자치는 촉탁한다 그랬죠? 촉탁. 촉탁 등기다. 그래서 틀렸고.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민법상 조합은 조합명의가 아니라 뭐예요? 조합원 전원의 합의명의란 말 있죠? 민법상 조합은 뭐예요? 합의자명의. 조합명의 없다야. 합의자명의를 한다. 근데 특별법상의 농협동 조합은 법인체예요. 명칭만 조합이란 단어 쓰는 거지. 법인체니까. 농협의 돈 빌리면 뭐예요? 항상 주식회사 농협이 저당권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종종문 중 대표자 관리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있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는 뭐예요? 대리만 신청하지. 대표자 관리자가 의무자 권리자 된다. 그건 틀린 말이야. 항상 뭐예요? 비법인은 비법인 명의로 비법인이 김혜김 씨가 권리자고 김혜김 씨가 의무자지. 왜? 김혜김 씨가 부동산 자 취득하면 등기부상에 김혜김 씨라고 쓴다는 얘기죠. 김혜김 씨가 권리자고 의무자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옳은 것은 뭐만 옳다? 4번만 옳다. 그죠? 자, 넘기세요. 자, 여기 34쪽에 뭐예요? 2번 있죠? 2번을 별표합니다. 2번을 별표해 주시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 1번에 보시면, 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등기할 때, 갑구의 종중 명칭, 종중 명의로 써요. 종중 명칭으로 하고, 외에 종중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함께 기록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비법인은 비법인세가 없어요. 법인은 법인세가 있지만. 그 비법인세가 없으니까 세금을, 자, 대표자한테 걷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이 대표자 주소가 써 있어야지만이, 자, 대장소관청으로 모여 날라가면, 이 대장소관청은 그 대표자 주소 보고 거기서 고지서 보내. 제안서 내라고. 그럼 당연히 지가 내기 싫으면 뭐 하면 되는지. 아, 전국적으로 종종한테 걷어야지. 종종당 세금 날려면 걷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자, 하나. 2번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청할 경우 대표자 증명 전부를 첨부할 필요 없다. 맞아요. 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안돼 있다면 적어야 돼요. 내야 돼요. 서류를 내야 돼요. 자, 내야 돼. 등기가 돼 있는 건뭐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 3번이 중요해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일 때써 있죠? 사원청에게 써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로 등기소에 내는 서면 중에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 있죠? 이렇게 누가 내는 서면?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서면인데 이 의무자가 제출한 서면이 세 가지가 있다. 자, 하나는 뭐라고? 등기필 정보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감 증명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원청에 있죠? 이 사원은 뭐예요? 우리가 종중이라면 뭐라 한다? 종중 총회 뭐예요? 종중 총회 결의소에 관한 얘기다. 종중 총회 결의소. 자, 이건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에요. 그래.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 있다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가 낸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소 증명 서면하고, 그다음에 등록번호 증명 서면이에요. 자, 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상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매매 계약을 맺으면, 현재 갑은 뭐예요? 소유권자니까,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주소가 써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새로 등기부에 써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이 사람 이름 밑에 항상 뭘 써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주소 써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써야 되고 주소 써야 되죠? 근데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은행이면 법인이니까 항상 뭐예요? 법인은 뭐예요? 법인은 어디 가서 부여받냐면 자 법인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 가서 등기소 가서 하니까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관한테 부여받아요. 에? 자 비법인은 친목회나 동창회 있죠? 이런 교회도 법인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을 뭐예요? 취득을 했어. 등기부상의 이름이 뭐라고? 이거 무슨 교회죠? 아, 이따 그래. 무슨 교회야? 거기 밑에 뭐예요? 번호 써야 될거 아니에요? 번호. 사람 모양으로. 그건 어디 가서 부여받을 것 같아요? 생각하지 마. 그냥 세종시 가야 돼. 어디 가야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부여받아.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항상 이건 누구만 내는 거니까? 권리자만 내는 거예요. 권리자만. 근데 이 주소증명서면은 세금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누구도 내야 되고, 의무자도 내야 되고 누구도 등기 권리자가 내는 건 당연한 것이고 누가 낸다는 게 이거 의무자도 낸다는 게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왜
자, 재산세는 뭐예요? 건물 분양세는 건물이니까 7월인데 기준이 6월이라 5월 말까지 부동산 파는 사람들은 매 도인이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더라.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주소지면서 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사원청의 교류서는 누가 내는 거니까? 의무자 내는 거라 했죠? 근데 여기 지금 방금 뭐라 써 있으니까 권리자가 낸다 그러면 튄다니 권리자가. 어? 자, 그게 눈에 띄어야 돼. 근데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게 눈에 안 띄어. 잘안 띈다니 그죠? 안 띄고. 그날따라 또 뭐예요? 10월달, 10월 말이자 또 시험이 또. 31일이래요. 그럼 꼭 이제 또 이제 그 꽃샘추위 올때 돼, 그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 들어갔는데 뭐예요? 그 학교가 뭐가 갑자기 그날따라 뭐예요? 무슨 뭐지? 그게? 온풍기. 온풍기가 많이 고장 나왔고, 추워갖고 안경에 김이 서려갖고 또안 보인다 그러지 말고. 잘 보여야 됩니다, 이거. 자,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의무자가. 자, 그러면 종중땅이야, 지금. 이 종중땅이죠? 종중땅인데, 종중에 뭐, 1년에 한 4차례씩 종중땅에, 4차례지 뭐, 전국에서 종중은 한 40명 와. 제사 지내러.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잠잘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 종중에 신축 건물 줘. 여기다 이제, 제사 지낸 제기도 모셔놓고, 그다음에 이 지방에서 온 사람들 잠주 자야 가니까. 그죠? 그러면, 이 종중이 뭐예요? 김해기시 종중이 뭘 짓고, 신축 건물 짓죠? 건물 짓고 보존등기 하죠? 이 보존등기 할 때, 사원청에 대해서 내야 안 내요? 그럼 보존등기는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 실망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 건물 줬죠? 그 얘는 이 건물에서 원시 취득, 소유권 취득이야. 소유권을 취득했다니까.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취득. 그럼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보존등기 하는 거이고, 소유권자가.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이제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제 팔을 나면 이제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지. 항상 보존등기 누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하는 거지, 권리자가. 그죠? 권리자가 만약에 누구, 민법선생이나 누가, 공시법 누가 가리키냐 물어보면 그냥 김씨라고만 얘기해. 김씨를 이름 얘기하지 말고 그냥 김씨라고만 얘기해요. 보존등기 누가 하는 거라고?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응? 권리자가. 자, 오늘은 권리자, 내일은 의무자. 어? 자, 하여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것이다. 그날. 자, 4번의 종중총회 결의서는 종중이 의무자일 경우에만 신청이 요구된다 써 있죠? 그래서 3번에, 3번과 4번 둘 중에 답이겠죠? 그러니까 해설이 단죠. 그 다음에, 자, 종관이라 그 밖에 귀하 첨부로 제공한다. 왜? 친목회 같은 거할 때, 종관 작성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많습니다. 만약에 뭐 종관 작성해놓고 뭐 정확히 딱 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앞에 이 친목회를 무슨 목적으로 만들고 막 요건이 어떻게든 쓰죠? 뒤에는 뭐 아버지 사망하시면 쌀 다섯 가마니, 어머니 사망, 그런 거 써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술 먹고 막 뒤집습니다. 왜? 니네 아버지 졸라하실 때는, 쌀 여섯 가마 해주고 나는 왜세 가마 해주고 있죠? 말 많습니다, 이거. 그런 거, 그게 바로 종관이에요, 종관. 자, 꼭 종관 작성해야 됩니다. 종관은 안 써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몇 번, 거기, 자, 의무는 이렇게 그렇게 쉬운 문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 5번 있죠? 5번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들한테 뭐예요? 그렇게 보통 우리가, 자,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1개월의 의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몇 개월의 의무? 1개월의 의무를 줘줘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자, 매매라고 하게 되면 쌍무계약일 때 반대급부, 잔금시부터 뭐예요? 60일이고. 자, 편무계약 증여일 때는, 계약 효력이 발생하면 60일이에요. 왜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냐 하게 되면 일반 단순 증여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사인 증여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사인 증여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근데 보존 등기는 잘 답을 안 나오는데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는 뭐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 건물을 다 짓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서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언제든지 이 대장 가지고 보존 등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할수 있는 상황에서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맺었으면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까지 이 갑이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보존등기를 먼저 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건물을 3층을 줘야 되는데 2층만 줬어요. 2층이 남았죠? 보존등기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보존등기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을하고 뭐 했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 매매계약을 체결 후에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말을 바꿔보게 되면 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왜 보존등기 못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건물 다 짓고 뭐예요? 보존등기를 할수 있을 때부터 60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서 건물 보존등기를 준공검사일부터 60일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 그러니까 답은 대대로 뭐예요? 매매 아니면 증여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자, 갑이 을에게 갑 소유 X 토지를 부담 없이 을한테 뭐 했다는 게, 아, 증여하기로 했다. 증여 얘기 나왔죠? 그러면 자, 1번 갑과 을이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뭐예요? 자, 신청한다. 이게 맞는 얘기다는 얘기예요. 틀린 거 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 기간 내에 X 토지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 왜?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이면서 단속 조항이에요. 단속 조항. 행위자를 처벌하는 거지. 사법상에 뭐예요? 계약의 효력이 있는 거 아니다. 그다음, 자, 거기 그 3번에 갑이 X 부동산에 이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죠? 을에게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증여 계약의 체결이 보통 자, 증여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이 보통 왜 보존등기를 뭐라고 신청하는 기산이다. 왜?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데 계약을 냈으니까. 그 계약 날부터 며칠까지 하면 되니까. 60일까지 하면 되니까. 그거예요. 자, 또 4번도 뭐예요? 4번도 기간 내안 했다면 뭐예요?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되는 거 아니다. 그다음 거기 5번 보죠? 5번 매도 나왔으니까 매매죠? 매매는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에 이전등기 하는 거예요. 잔금지급일 날짜예요. 잔금지급일이지. 언제 한다고? 반대급부한 날 잔금지급일이라고. 자, 증여는 뭐라고?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 매매는 뭐라고? 계약일이 아니라 뭐예요? 잔금 지급일 반대급부입니다. 반대급부. 반대급부. 자, 적격은 조금 쉬었다가 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했습니다.